이번 에피소드에 살펴볼 것은 인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터가 강조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인뮤터빌리티, 그죠? 데이터의 인뮤터빌리티인데 그 인뮤터빌리티를 잘 지원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인머예요. 그래서 리액터 관련 앱을 보게 되면 자주 마주치는 것이 인머입니다. 이 인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블로그의 hacknoon.com에 Introducing Inmer, Immutability, The Easy Way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한 이걸 강의같이 에피소드로 7분 정도 길이로 만들어둔 egghead.io의 강의 영상도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국어로 좀 설명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투두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넥스트 투두가 있습니다. 해서 투두가 있고 드래프트하고 하나의 펑션이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듀스는 인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immutable JS랑 비슷해요. similar to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 하니까 투두즈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듀스를 붙여서 이 투두즈에 기반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넥스트 투두즈.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방법이 적혀있는 게 이 드래프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글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밑에 지금 글들이 바뀌었죠. 다 true. 전부 true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래프트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똑같은 것을 딥 카피해서 next to do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shallow 카피가 되는 거예요. shallow 카피해서 가볍게 포인트만 연결하게 되는 거죠. 포인트만 공유하는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카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죠. 그죠? 기존에 있던 어레이에서. 그러면은 앞에 그 두 개는 서로 공유를 하고 마지막에는 요 엘리먼트만 요 next to do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true고 요것만 false가 되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드래프트의 one 드래프트는 얘를 가져온 거예요. 얘가 드래프트로 넣어왔는데 이것이 첫 번째 것을 값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false가 false가 되고 또 false가 되고 어떻게 되나요? 얘만 서로 to-do와 next to-do가 공유하고 나머지 두 개는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상당히 절약시킬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인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상당히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인머를 이용한 인머가 적용된 그런 다양한 앱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 메커니즘은 이번 에피소드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